2019 KBS 연기대상 연작 단막극 때 빼고 광내고 박은서. 이건 그냥 피 아니야. 아이, 정신 차려. 저희 퀸 클리닝은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힘들게 지내는지 뻔히 알면서 여기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생일 편지 송건희. 안 죽는다. 내 니 살리기다. 미아야 제발 제 친구만이라도 조선에 갈 수 있게 해주소. 스카우팅 리포트 이도현. 아저씨 뭔데 자꾸 따라다니는 건데요? 우리 엄마도 아저씨 따라다니던 그런 누나였어요? 마주치더라도 아는 척 좀 하지 마요. 토 나올 것 같으니까. 왜 하필 그런 사람이에요? 죄송하네요. 별 도움이 못 돼드려서. 네카 이태선. 차 트렁크에 사람 있었다고요. 너 남친이랑 함께. 4875 차량 보시면 알려주십시오. 아저씨 너 부활하셨어. 그렇게 살다 정동환. 난 모르는 일입니다. 누구야? 너 뭐야? 스카우팅 리포트 최원희. 오랜만이야. 네가 재원이구나. 너 어깨 아프지? 아껴 써라. 이 어깨는 지우개 같은 거야. 평생을 후회하고 살아간다고 내가 지금까지도. 웬 아이가 보았네. 태양호. 난 여자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여잔데. 아!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못한 소리가 없어 지금. 나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 예, 정말 쟁쟁한 일곱 분들의 배우분들이었습니다. 그럼 수상자는 이설 씨가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2019 KBS 연기대상 연작 단막극상 남자 수상자는 아 공동수상이시네요. 이도현 씨, 정동환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 이도현 씨는 드라마 스페셜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고교야구 유망주 곽재원 역을 맡아 야구와 가족 사이의 갈등을 현실적으로 풀어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드라마 스페셜 그렇게 살다에서 선택의 기로에선 퇴직 형사 최성욱 역을 맡은 수상자 정동환 씨는 밀도 높은 명품 연기로 시청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물론 뭐 제가 이렇게 무슨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뭐 한다 이렇게 나왔더니 저쪽에서 뭐 소리도 아 뭐 이런 소리도 하나 안 나왔는데 그래도 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KBS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세상에는 뭐 좀 돈 좀 되는 거, 값이 좀 나가는 거 이런 것만 앞세우고들 하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값어치가 있는 드라마를 만들려고 그나마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조차도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조차도 우리 KBS가 아니면 이런 거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 연기를 할 때 뭐 우리 KBS에 이런 드라마들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문예극장, KBS 무대 또 뭐지? 두 시간짜리 이런 드라마 TV 문학관 맞아. 이런 것들 또 우리 대하 드라마 이런 것들이 우리 KBS의 힘이 무엇인가 KBS가 뭘 하는가를 일깨워주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지만 그래도 지금 이 드라마만큼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제가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입고 나오니까 뭐 상 받아? 그래서 아, 모르겠는데 그냥 나와서 나와요. 그랬더니 아, 그럼 무슨 공로상 주나?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어요. 근데 여기 왔더니 조금 전에 우리 그 사전 MC 하시는 분이 또 그래요. 아, 이거 공로상 받으실 분이 입고 나오신 옷이라고. 근데 공로상이 아니고 이런 연기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배우가 그래요. 배역이 크냐 작냐, 배역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걸 따지지 않는 그런 배우가 진짜 배우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동안에 제 옆에서 같이 출연했던 모든 배우들이 그런 배우들이다. 아주 좋은 배우들이다. 같이 있는 배우들과 저는 같이 작업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열심히 사명감으로 일하는 우리 스태프들 같이 일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도현입니다. 우와. 제가 상을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받아봐요. 그래서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요. 스카우팅 리포트라는 작품을 하면서 곽지연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시청자분들께 관객분들께 조금 더 인간적으로 다가가고 싶어서 작품을 하면서 감독님과 최현영 선배님과 항상 의논하면서 연기를 했었던 게 잔상에 갑자기 확 스쳐 지나가서 감독님께 그리고 선배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내가 왜 상을 받았지?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와. 저는 정말 사람 살리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많은 연기를 하고 많은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을 마주하고 다가갈 테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힘이 되고 행복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배우 이도현으로 영원히 남아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